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1조 1천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추진 컨테이너선 10척을 주조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캐나다의 시스펜과 1만 5천 TEU급 컨테이너선 10척의 건조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오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라고 합니다. 시스펜이 컨테이너선이 필요한 이스라엘 국제선사 짐과 장기 용성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거래가 성사됐다고 합니다. 짐은 선박 인도 후 아시아와 미국 동해안 무역에 증가하는 수요 대응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스펜은 글로벌 자산관리회사 아틀라스 자회사로 홍콩, 캐나다, 미국을 배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짐은 전 세계 선봉량 기준 10위에 랭크된 이스라엘 컨테이너 해운사입니다. 1945년 설립 때 75년 이상의 혁신적인 해상 운송 및 물류 서비스를 경험한 곳입니다. 빙첸 시스펜 회장은 환경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해 짐과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거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짐과 시스펜이 탄소 감축과 친환경적인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기여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짐은 시스펜과의 선박 건조 계약에 따라 고객 수요 대응과 핵심 가치인 환경의 지속 가능성 등 두 가지 전략적 목표 달성에 다가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엘리 글리먹 짐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10척의 선박을 통해 아시아와 미국 동부 지역 무역에 대한 증가하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역로에 있는 고객들에게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LNG 연료 추진 친환경 선박 투자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2,30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2척을 주조하면서 올해 지금까지 LNG 운반선 1척, 컨테이너선 4척 등 총 5척, 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 78억 달러의 8%에 해당됩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에 따른 선사 수익성 개선으로 올해 상반기 신조 시장은 컨테이너선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 건조 경험과 신환경 기술 등 차별화를 강점으로 수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잠하던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1조 1천억 원 규모의 잭파 수주를 터뜨렸습니다. 올해 한국조선 느낌 좋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